네, 뉴스 몇 가지 또 전해드릴 순서가 됐네요. 네, 글로벌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14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8, 9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쳤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허리케인이 고용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도 횡보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7%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실업률 통계라는 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아예 실업자가 아닌 걸로 통계에 잡히죠. 또 풀타임 일자리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취업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부류의 노동자까지 모두 사실상 실업자로 포함해서 측정하는 통계가 U6라고 하는 광의의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이 광의의 실업률도 14.4%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해서 내용도 좋았습니다. 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요. 어떤 계속해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았지만은 절대적인 수준이 좋은 것까지는 아닙니다.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수는 실업률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월간 평균 20만 명 이상씩 취업자가 꾸준히 늘어야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시장이 제대로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월간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9월과 10월 수치도 당초 집계됐던 것에서 대폭 하향 수정됐습니다. 9월 수치는 1만 6천 명, 10월치는 3만 3천 명 해서 모두 4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떨어진 것도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서라기보다는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영향이 더 컸습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떨어진 결과라는 거죠. 이런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보는 게더 바람직합니다. 고용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수 있는 연령대의 전체 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죠. 그런데 미국의 고용률은 지난 2009년 말에 58%대로 떨어진 뒤로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개선 속도는 여전히 매우 느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재정절벽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이달 들어서 급격히 냉각됐다는 발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양호한 고용 지표는 지나간 일일 뿐이고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재정절벽이라는 큰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실업률이 떨어졌던 것은 착시 효과고, 재정절벽 이슈가 더큰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더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금 월간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 양적 완화와 별도로 450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를 매달 450억 달러 판돈으로 장기 국채를 같은 규모로 사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도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달 말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모레 회의에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양적 완화로 전환해서 내년에도 계속 월간 450억 달러 규모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 시장의 회복 속도가 연준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정절벽입니다. 정치권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어떠한 방향과 수준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를 정한다는 게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벤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정치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속도는 느려 보이고요. 또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장기 국채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들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이 있고요. 또 버냉크 의장이 정치권에 전하는 메시지도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 편집장이었습니다.